이번 신인 라이즈를 통해 또 한 번 비주얼은 SM이라는 공식을 증명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사실 SM에는 1세대부터 공통적으로 보이는 얼굴 라인들이 나누어져 있어 더욱 재미를 주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상입니다. H.O.T 강타, 슈퍼주니어 최시원, 엑소의 수호가 대표적인 라인인데요. SM에서 선호하는 남성상이며 진한 이목구비와 긴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말상이나 SM답게 비주얼 센터 멤버들이죠. 다음은 수각상입니다. 지금은 물러난 이순환 대표가 좋아하는 상이라는 추측이 많은 얼굴상인데요. 배우 서현진, 소녀시대 태연, 레드벨벳 아이린, 에스파, 윈터가 이 라인입니다. 각 멤버들이 데뷔할 때마다 서현진을 떠올리게 한다는 전설의 라인인데요. 쌍꺼풀이 있고 눈이 크되 땡그란 느낌은 아니고 이목구비가 깔끔하며 코가 얇은 상입니다. 다음은 이순환 첫사랑상인데요.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NCT 태용, 성찬이 있습니다. 특히 태용이 데뷔할 때 영웅재중을 떠올리게 해 이수만의 첫사랑상이라는 농담이 나오게 했는데요. 만화 주인공이 튀어나온 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청순함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과즙상입니다. 상큼한 과일에 과즙이 떨어질 것 같은 웃는 얼굴이 예쁜 라인인데요. 소녀시대 티파니, FX 설리, 레드벨벳 조이가 대표 멤버입니다. 피부가 하얗고 눈웃음이 매력적이며 웃을 때 입이 시원한데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예쁘게 접힙니다. 다음은 공룡상입니다. 슈퍼주니어 동해, FX 엠버, 샤이니, 종현, NCT 제노, 샤오준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공룡상 내에서도 동해 라인과 종현 라인이 갈려 동해와 제노, 종현과 샤오준이 닮은 편입니다. 동해 라인은 각진 얼굴형의 뚜렷한 코, 청순한 느낌이라면 종현 라인은 짙은 눈썹에 강렬한 눈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성미인상인데요. 누가 봐도 예쁜 것 같은 각 그룹의 대표 비주얼 라인입니다. 소녀시대 유나, FX 크리스탈, 레드벨벳 예리가 대표적이죠. 다음은 선한 미인상입니다. 천상지희, 리나, 레드벨벳, 웬디, NCT 런쥔이 대표적인데요. 전체적으로 흰 피부에 선하고 둥글둥글한 인상이지만 턱이나 코는 날카로운 미남민 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덕후머리상인데요. 정성미남과 덕후머리상의 사이에 있는 경우인데 예쁘장한 느낌이 드는 남자 연예인이 많습니다. 동방신기 시아준수, 샤이니, 태민, NCT 정우, 라이즈, 앤토니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모아두니 정말 유독 미남미녀가 많은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은 어떤 상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